200회 특집 똥 밟았네. 똥죽 똥살 똥생 똥사. 그래서 K-POP의 혼이 담긴 영상이다. 제가 한창 약간 흥국명 이런 데 빠져가지고. 갑자기 실러브 지금 보고 하신 거예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죠. 너 잘났어 진네. 하면서 소울메이트 만난 것 같아요.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아 진짜 이거 한번 들으면 정말 잊혀지지가 않네. 이 똥 밟았네 레전드 짤 누가 만든 걸까요? 저희가 오늘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다려라. 이게 2021년 새로운 수능 금지곡으로 지금 탄생을 하고 있다는데 EBS 애니메이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포텐독이라는 예, 그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똥 밟았네라는 곡입니다. 또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약간 우리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회사원 여성분이 새로 산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너무 힘찬 발걸음으로 아침 먹고 땡 나섰는데 똥을 밟았다는 거죠. 할머니도 할머님도 오늘따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10년 젊어지는 기분에 아 너무 좋아서 가슴을 쫙 펴고 걸었는데 또 똥을 밟았다. 이 좋은 노래를 그동안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만 즐겼다니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200회 특집으로 포텐독 똥 밟았네. 이 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조입니다. 똥죽 똥사 똥생 똥사. 호불호? 그거 다 가식이야. 그거 다 솔직히 속으로는 웃긴데 다들 참는 거라니까. 일단 똥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건 만국 공통이에요. 푸푸 하면은 다들 자지러져. 똥 하면 웃기잖아. 똥방구는 그만큼 모두에게 먹히는 아주 웃음 폭탄이다라는 거를 저는 서슴지 않고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 포텐독이 일부러 한번 한탕 하려고 하는 EBS가 확실히 똥으로 한탕 하려던 게 맞아. 지금 이렇게 치트키스면 안 되지. 우리도 야 우리도 똥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 했던 거잖아. 가서 좀 따져야겠어. 똥을 벌써 쓰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조용 전에 꼭 똥 한번 하고 해야 돼. 벼랑에 몰렸을 때 꺼내는 카드 와일드 카드. 그치. 멍배똥 귀여운데. 뭐? 멍배똥 네모난 거 몰라요? 네? 멍배 쓴 똥을 네모나게 써요. 어떻게 네모나게 써? 그러면 똥구멍이 네모난 거야? 모르죠. 어떻게 네모나게 써지? 여긴가? 아주 스산하구만. 이런 데서 똥 얘기를 했다 이거지. 똥 밟았네 똥. 오늘 주말로 아는데 주말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지? 오! 이 수막 당첨? 잠깐만 우리 할아버님 아니야. 음악에 눈 뜨다 신혼은 아름다워?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똥 밟았네를 만드신 분은 SM 이수만 선생님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 애니메이션 회사답게 그림이 난무하는군요. 이거는 제가 마리클레르 화보를 찍었을 때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감독님 이제 밑에서 이제 연출을 네.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 그리 부르신 분들이 이거 직원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네. 본인도 부르셨어요? 네. 어린아이 파트.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오. 이 회사 뭐예요? 이런 걸 직원들이 대표님이 녹음하신다 그랬을 때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 한 번만 시켜달라고. 아, 진짜? 시켜달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뭐지? 여기 진짜 가족 같은 회사예요? 네. 다들 친화력이 너무 좋고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저 이거 카메라 연출 제가 한 거. 아니 이거 카메라 워킹이 너무 좋다고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아, 그 댓글 보고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애니메이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왜 나오셨어요? 아, 저 오늘 저 컵을 좀 닦으러 나왔고. 컵 닦으러 출근하신 거예요?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매일매일 닦아야죠. 누가 총 책임, 총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이 어디 계시지? 대표님 저기 사장실에 계실 텐데. 저기가 사장실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헉!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레전드 짤을 찾아서라는 코너거든요. 근데 이 짤이 지금 굉장히 SNS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호텐독이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요. 네. 이런 게 있죠. 중독성 오지고 웃기는 이유. 누가 봐도 한국인이 만든 거임. 두 번째,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고 시작한다.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첫 번째, 언니의 화려한 발재간. 네 번째. 네 번째, 할머니의 온몸을 아끼지 않는 춤사위. 네 번째. 아,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 다섯 번째, 초등학생의 오토튠 목소리. 난데없는 초딩 오토튠이 내 웃음 버튼임. 근데 오토튠 아니었죠? 오토튠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방금 그분이 그냥 내신 거야.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살짝 제가 좀 만졌어요. 살짝. 오토튠 정도는 아니고요. 여섯 번째, 밟을 듯 안 밟을 듯한 똥! 여섯 번째, 밟을 듯 안 밟을 듯한 똥! 일곱 번째, 똥! 밟았네. 진지하게 부르고. 캐릭터들이 전부 엑스트라거든요. 아, 엑스트라였구나. 좀 메인인 줄 알았는데. 보조 출연자의 어떤 습격. 이달과 이은주님은 누구시죠? 제가 이달이고요. 네, 이은주는 이 곡의 가사를 쓸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저희 집사람. 두 분이 집에서 이렇게 드시다가 저녁 드시다가 또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만 먹다가 똥 밟았네는 다 썼어? 할머니 파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슴을 쫙 편히 10년은 젊어진 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우리 되게 전문 또 그런 거 있잖아. 히치하이커, 뭐 켄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쪽에 가내수공업이라고 가족 기업이네요. 이거 진짜 본명이세요? 네네. 이거 진짜 본명이세요? 네네. 성함이 너무 이쁘시다. 그럼 이달의 소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이달의 소녀 불편하세요? 제 이름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해. 검색해 오시는구나. 그럼요. 저희가 나중에 만나면 꼭 전달해 드릴게요. 똥! 솔직히 말해주세요. 노리신 거죠, 똥? 똥은 솔직히 저희 업계에서는 치트키거든요. 아니, 예. 비겁한 수 쓰신 거예요, 지금. 이 똥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이 이야기 극 중에서 이제 악당들이 마을 곳곳에 이제 개똥을 심어 이제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똥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막 투덜투덜 대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똥 밟았네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 재밌겠다. 발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누가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가 발리우드에서 이 모티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요즘 일을 N동 해야 된다. 정작 본체는 변비라 애니를 1동 하는데. 그러니까 이 쾌변에 대한 욕구를 똥 밟았네로 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쾌변은 하세요?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자격지심 있는 변비이신 분들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똥이란 거 들어가는 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필수적으로. 야 장활동이 진짜 활발하시네요. 인간 유산균이세요. 원활. 이달의 쾌변! 저는 유산균 같은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와, 이 똥 부심 좀 봐! 저 위화감 조성돼가지고 인터뷰 못하겠어요. 위화감 생겨서. 아, 원활치가 않으시군요. 박탈감 느껴요. 하루에 두 번은 아니죠. 그렇게 자랑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똥 밟았네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떴냐. 지금 노래도 중요하지만 안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네네. 아시죠? 네. K-POP의 고이다 못해 썩은 사람이 만들었다. 안무가에 대해서 어디서 뭐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저희 딸입니다. 진짜 가족이야. 가족 기업이야. 가내수공업이에요. 이분 혹시 안무가 분 와 계신가요? 제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직접? 여기 밖에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문명특급
정말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열렬한 팬이어서 그럴 것 같았어요. K-POP의 고인물 같으셔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레트로봇이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아, 특수한 게 특수한 게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이름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안무를 평범한 회사원이자 하셨다. 사실 안무를 할 당시에는 학생이었죠. 아, 최근에 취업을 했으니까. 이거 언제 짜신 건데요? 1년쯤 됐나? 1년 전? 꽤 오래됐네. 그거 드시면서 뭐 이거 포텐독에 뭐 군무신이 필요한데 좀 멋있게 한번 짜봐라 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용돈 주신다 그래서 10만 원인가 15만 원 받고 10만 원? 그냥 재미로 해봤어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산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일단 다 짰죠.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한. 그때 제가 한창 약간 순등명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한창 그 2세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셨습니다. 우와, 진짜? 솔직히 막 섹시러브 이거 하시고 그거 섹시러브에 지금 보고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입고 있었다가 그거 오. 보시고 아 이런 띵곡이 있었지 하고 어머 굉장히 많은 소스를. 그러게 2년이야 그래서 K-POP의 혼이 담긴 영상이다. 예? K-POP의 역사를 담았다는 전설의 뮤비다. 지금 이 댓글 보셨죠? 예, 댓글 보셨죠? 각 타임코드 TC마다 어떤 부분인지 어떤 안무를 차용했는지를 어떤 K-POP 썩은물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맞는지 모범답안 공개를 곧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빗각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다음 성큼 걷다가 이거 맞아요?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아예 오케이. 아예 다르죠. 이거는 이치레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거 이거는 사실 생각은 안 했는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하트비트 뱅뱅. 이거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링딩동 맞아요? 링딩동 맞아요. 궤도 맞아요? 궤도? 아 맞아요.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네. 이유 맞아요? 아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흔한 동작이라서. 지금 잠깐만요. 지금 모범 답안 공개했는데 우리 안일부 씨는 못 봤거든요 저희가. 자 이거 빠빠빠 맞아요? 아 아니에요. 섹시러브는 맞고? 섹시러브 맞고. 아 텔레나? 아니고요. 샥? 이것도 아니에요. 레이니즘? 아니에요. 피카보 아니고. 여긴 다 틀렸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틴탑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알비뱅? 아니에요. 이거 소리 맞죠? 소리 맞아요. 지금 3분의 1 정도 맞았네요. 제가 모든 걸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 생각했었던 포인트 안무들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네. 그 후렴 때 이렇게 땅을 이렇게 치는 안무가 있거든요. 네. 또. 네. 1년 전쯤에 네. 그 아스트로 네. 문빈 씨가 네. 그 이때 워너비 커버하신 게 있거든요. 아. 문빈 씨가 자기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있어요. 이 그분이 너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니 그거는 진짜로 썩은물이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과가 어떻게 돼서 전공 뭐 하셨어요?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확실히 신소재네. 신소재공 공대 아니에요? 공대? 맞아요 공대.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댄스 머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댄동이었네. 난도 진짜. 소녀시대 아가라보이. 어 뭐 얘 좀 봐라 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 잘랐대. 어 뭐 얘 좀 보라고 머리부터 발끝. 그래서 유리 역할이었어요. 어 저도 유리였어요. 저도 유리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이 빠져.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이 빠져.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머리 빠빠쥬. 아 유리하셨구나. 메인 맡으셨네. 그 롤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혜연 씨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잔망 부리는 분들 해야 되고 유리 씨가 약간 뭔가 처음 인트로 이렇게 메인 잡아주고 뭔가 실력도 되면서 끼도 실력 되면서 그 이전 서비 때 센터 딱싹 나와줘야 돼요. 예. 이것도 해줘야 되잖아. 뭔지 알죠? 아 유리에서 딱 이제 탁 나오네. 이게 짬이 역시 넥스트 레벨. 오! 오! 바로 안 만져 넥스트 레벨 yeah. 정해진 룰을 지켜 넥스트 레벨 yeah.
방향까지. 아 정말 못 살아. 어떠세요 이달님?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 맞잖아요. 그죠? 네. 뭐, 죄송합니다. 아, 뭐가 죄송? 저희가 이달의 소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이런 분들한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딸한테 울렁증? 집에서 맨날 춤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집에서 춤을 추세요? 저희 딸이 쌍둥이거든요. 집에서 그러고 놀아요. 같이 왔는데. 아 진짜? 진짜? 둘 다 똑같이 K-POP을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너 나와도 돼? 너무 화나는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가 왜 나와? 진짜 이달의 소녀들이다. 야! Baby Core wants to get the team back together, huh? I work alone. You two are brothers. What are you afraid of? Sharks, getting shot in the head with an arrow, and the IRS. I'm sending you undercover. We meet again, doorknob. You two are better together than you are apart.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I like glue. We're trying to brainstorm here. Glue's good. 두 분 중에 누가 그러면 언니세요? 제가 아 지금 혹시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취업해가지고 입사 대기 중. 어머 취업 되게 잘하신다. 이렇게 일단 축하드려요. 그럼 집에서 이제 민적성 이제 풀다가 갑자기 아 좀 뭐 뻐근한데 이게 아 하면서 또 약간 더 막 본격 갑자기 나와서 삘 맞으면 갑자기 이렇게 삘 맞으면 거실에 나와서 이제 거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방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춤추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방에서 어떻게 나와요? 뭐라 해도 난 나야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애가 갑자기 나와서 왜 나와서? 갑자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가수들도 안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러네. 저도 잠인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피해서 PTV를 보는. 아 진짜? 저희한테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네. 아니 일상이 발리우드네요. 아 관객이 필요해서 거실로 나오는 거야? 베란다에 비치는 유리를 보고. 네. 베란다 보고. 야 무슨 약간 천재들의 성공 비법 듣는 기분이에요. 그냥 진짜 숨 쉬듯이 춤을 췄다. 진짜. 맞아. 진짜로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 속에 묻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희한한 광경인가? 내가 그런 희한한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이러고 있었나? 아니 여기에 남아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상해질 뻔했어. 이런 분들 진짜 처음 봐요. 음악 방송 맨날 챙겨오거든요. 네. 진짜? 네. 오늘도 이따 시험 중.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 음방 보면서 같이 춤춘다고요? 노래도 따라 부르고, 노래는, 노래 뭐 평가도 하고, 그러죠? 노래 평가? 그러니까 노래가 좋다. 좋다. 이번엔 좀 실망적인데. 아니, 거의 K-POP 스타 박진영 씨세요. 아, 약간, 그러니까 박진영 씨 줄 약간 보면서 이렇게 듣다가, 이번엔 좀 실망적인데? 약간 포인트 잘 살렸다. 약간 이런. 약간 포인트 잘 살렸다. 약간 이런. 포인트 안무가 있네?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터졌어. 그런 대화가 있어.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안무라든가 노래가 있다면요?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level. Yeah. 정해진 룰을 지켜 next level. 랄랄랄랄라. 집에서 제가 이래요? 네. 네. 이달님은 우리 대표 이달 대표님은 아 그래서 이런 걸 만드셨구나. 인생이 발리우드네. 인생 life is 발리우드예요. 저는 근데 다행인 거는 뭐 시끄럽다거나 뭐 정신사납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 포텐독이 뮤지컬 애니메이션화가 가능했군요. 이달의 소녀들 때문에. 이 포텐독 춤을 짜는 걸 보셨겠네요 동생분이. 네. 그 연습실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이분들 이미 자체적으로 아이돌 연습 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기획사만 없었을 뿐이지 혼자서 연습하고 다 이달의 기획사. 자 이달의 소녀들 여기 원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다 혼자서 막 놀이보건이 막 안무 따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몰랐네. 연습생 생활을 한 거예요. 달마다
월말평가도 지들끼리 하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다 이런 실무도 맡게 되고 이게 진짜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뗀동 하셨어요? 뗀동? 뗀동 만들었어요. 뗀동 만들었어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전공 컴퓨터공학. 공대인 게 너무 웃겨. 공대인 게 너무 웃겨. 서공이가 아니었어요? 서공이가 아니라 한예종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하지만 댄스 동아리를 했다. 예, 아, 축하드려요. 어, 너 잘났어 정말. 너 잘났어 정말. 아 무슨 소울메이트 만난 것 같아요. 어 재밌다 재밌다. 근데 우리 둘만 어 이런 얘기 같이 나눌 사람 누가 없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게 있네요. 왜 이달의 소녀님들을 이달님이 그냥 보고만 넘겼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이 춤이 사실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워요. 요거를 제가 지금 1타 강의로 좀 배워보고 어느 부분을 건터드려야 되지? 안일부 씨랑 그 현란한 발작은 언니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거를 많이 보시니까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침 먹고 땡 집을 이거를 약간의 끊김을 주시는 게 약간 오 잘하시는데요? 파피예요. 저희 파피가 좀 많이 따라했죠 이거 고등학교 때. 잘하신다. 햇살이 나를 감싸네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나나나나나 하 오 약간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네. 안 되고 하 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야 역시 땡동 다르다. 그다음에 거들먹 버리시면 돼요. 거들먹 걷다가 땅따다다 오 여기까지 와. 자 그럼 일단 안일부 씨 파트 먼저 그러면 같이 쭉 가볼게요.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 걷다가 어렵네 이거. 자 이제 발재간 언니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맘에 쏙 들어 하나 둘 셋 넷 따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탕! 은근 어렵죠? 그 다음에 쏘리쏘리 날아갈 듯 가벼운 치고 발걸음으로 탕! 탕! 악도각도각 컸다가 이 언니 춤이 제일 힘드네! 체력 소모가 많은 춤이네 이 춤이 아 힘들어! 계속 연습하시네 지금 언니한테 앉으려고 연습생 생활하시고 맞네. 와 끝났네.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나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걸 안 넣으셨잖아요. 왜 갑자기 엘리게이터 전화 혼자 하려고 돈벌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아니 틀리시면 어떡해요. 한 번에 틀리시 너무 약간 괴성을 지르시는 지금 대처하시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따라 하시는 게 진짜 신기하네. 오늘의 MVP를 한 명 꼽아주시죠. MVP 저는 재재님. 아 왜? 왜요? 제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어. 순간적으로 너무 솔직했네. 아 어쨌든 우리 레트로봇의 이달 대표님과 그리고 이달의 소녀님들과 함께한 마지막으로 대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한 부탁드릴게요. 원작자로서. 네 우선 물 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돌이야 뭐야? 나 아이돌이야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아 우리 연습생은 이제 끝났나봐. 데뷔인가봐 얘들아. 또 밟았네 또 밟았네 또. 우리 일상에서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작은 불운 같은 것들, 이거는 누구나 그때 이제 똥 밟았다라는 그 기분을 느낄 텐데, 저는 그럴 때 그냥 불쾌함을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이 노래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달의 표면! 저는 유산균 같은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똥 밟았네 가 탕 선생님 한 겁니다. 포텐톡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티셔츠 어딘가 남다르지 않아요? 귀여운 실루엣, 쫙 빠진 수트핏으로 잠만 가득한 반전 매력을 보였던 보스베이비가 스티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보스베이비의 더하기, 그의 조카가 직장 상사로 등장을 한다는데요. 가족 같은 직장 상사가 과연 존재할까요? 보스베이비가 드리니 이 편도 귀여움이 두 배겠죠? 7월 21일 개봉하니까 시원한 극장으로 찾아오셔서 귀여운 뽀짝한 보스베이비의 매력에 빠지시면 정말 좋겠죠? 매드몬스터 들어와주세요! 하이 차이 매드몬스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싶어요. 저희도 오늘 제재 누나에 대해서 알아가요. 왜 이렇게 킹받는지 모르겠네. 누나가 우리 혼내줘요. 네. 크럼프를 약간 변형시킨 크럼탄이야. 일상이 그냥 댄스고 싱잉이고. 역시 누나는 어제도 예쁘고 오늘도 예쁘고 그리고 내일은 더 예쁠 것 같아. 그게 닥쳐. 닥치면 표현 못하잖아. 그래서 닥칠 수 없어.